허지웅 차우디, 허지웅 결벽은 새 차에서도 엄마 짜증낼 듯. 허지웅 차우디, 허지웅 결벽은 새 차에서도 엄마 짜증낼 듯. 영화 평론가로 예능 패널로 다채로운 직업으로 활동 중인 허지웅. 최근에는 미운우리 새끼 출연하면서 허지웅 특유의 결벽이 화제가 되고 있지요. 원체 깔끔한 편이다 생각하긴 했는데 이건 뭐 서장훈 저리 가라 할 정도더라고요. 최근 미운우리 새끼 방영분에서는 허지웅이 셀프 세차하는 모습이 방송되었는데요. 차 끼는 분들은 다들 셀프 세차장에서 직접 세차하시죠. 허지웅 또한 본인 자동차를 매우 아끼는지 셀프 세차장에 직접 갔는데요. 먼지와의 결투, 먼지웅이라는 말만 봐도 허지웅 성격 눈에 보이시죠? 키읔키읔키읔키읔. 세차장 부스에 입장한 허지웅. 세차거탑 먼지웅 선생의 세차 실력을 보기 전에 일단 허지웅 차보고 엄청 놀랬네요. 디긋디긋디긋. 허지웅이 탄 차는 아우디 RS7. 가격은 1억 7천에서 8천을 호가하는 디긋디긋. 게다가 허지웅은 무광 랩핑까지 했거든요. 디긋디긋. 자동차 무광 랩핑의 가격은 차의 크기와 종류 따라 다르지만 무광 랩핑만 해도 200에서 300만원은 호가하더라고요. 여튼 거의 2억에 가까운 차를 타고 다니는 허지웅. 마녀사냥 등 다양한 방송에 많이 나오더니 돈 많이 번 듯. 아, 그러고 보니 마녀사냥 이후로 CF도 찍었더랬죠. 영단기 CF 찍기도 했고 광고비가 몇 억 들어왔나 봄. 디긋디긋. 허지웅 세차용품 클라스. 세차 고수들은 디테일링이라고 하던데요. 세차만 뭐 거의 2시간 하더라고요. 허지웅. 이쯤 되면 먼지웅 맞는 듯. 집에서도 쓰레기 생기는 거 싫어서 인스턴트만 먹고 다이슨 청소기 몇 대 두고 청소용품만 수두룩하던데. 여튼 허지웅 자동차 무광 랩핑 아우디 넘멋있네요. 근데 셀프 세차장에서 2시간씩 자리 차지하면 민폐 아닌가? 청소 중독 결벽증 허지웅 보고 허지웅 엄마 속이 끓는다고 부글부글 기역기역기역. 뭐 그래도 들어온 것보단 깨끗한 게 낫긴 하죠.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피곤해할 것 같기도 하고 기역기역. 근데 문제는 허지웅 아우디 세차하고 나서 바로 비가 와요. 키읔키읔. 허지웅 표정 봐요. 키읔키읔키읔. 뭔가 산이 닮음. 키읔키읔키읔키읔. 어디 여행 갈 때도 샤워기 헤드 뽑아서 간다는 허지웅. 샤워기 헤드 수압이 엄청 세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완전 피곤한 기억. 뭐 깨끗한 걸 중요시하는 거야 본인 마음이니.